네, 드라이버 완전 정복. 사실 드라이버 샷은 뭐 모두 다 이제 첫 티샷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요소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드라이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라이버의 어드레스를 좀 드라이버에 맞게 좀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좀 아이언과 다르게 티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좀 상향 타격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스윙을 조금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이 어드레스의 세팅으로 그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르게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체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느낌으로 좀 어드레스를 하는데 사실 드라이버는 평소 때 볼 위치랑 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공이 이제 왼쪽에 생각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드레스를 할 때 좀 이렇게 자꾸 이 공에 따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다 보면 공 왼쪽 위치의 끝에 놓으시고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꾸 공에 다가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드레스를 좀 이 방향으로 머리가 공 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사실 스윙을 해보면 이렇게 찍혀봐주실 수밖에 없는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골프스윙에서 골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플레인은 사실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인아웃으로 나올 수 있을지 좀 더 아웃인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올려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려칠 수 있을지 사실 이거를 관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평소에 아이언은 거의 이렇게 똑바로 놓고 치지만 드라이버는 살짝 이렇게 좀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골반 자체를 약간 올려주시면 자동적으로 머리는 생각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반대로 약간 왼쪽으로 쫓아가게 되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체를 좀 우측으로 돌린다는 느낌보단 저는 골반의 왼쪽을 오히려 좀 더 올린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하시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으면 이 골반의 오르막 경사에 따라서 스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골반 위에 저희가 상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칠 때 골반은 이상한 상태에서 어깨만 이렇게 움직이면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골반이 훨씬 더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상향 타격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이 어깨의 힘이 굉장히 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상체를 너무 이렇게 기울인다는 느낌보다 왼쪽 힘만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 네, 이렇게만 살짝 해주셔도 근데 이제 너무 이게 과해지다 보면 이제 공이 또 너무 떠서 또 거리가 멀리 나지 않게 갈 수가 있죠. 한 1, 2cm 정도만 이미 백스윙 올라갈 때 백스윙 올라갈 때 좀 더 굉장히 퀵하고 굉장히 좀 빠르게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그네를 타면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하는 것보다 옆에서 누가 좀 강하게 밀어주면 훨씬 더 이렇게 크게 스윙을 하기가 쉬워지듯이 그래서 백스윙 때 이미 좀 그 빠름을 도움을 받아서 더 가속도를 붙여서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백스윙을 거의 100마일로 올린다는 생각으로 백스윙을 든대요. 스윙이 빨라진 만큼 다운스윙은 그 속도를 가지고 더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제가 빨리 한다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서 여기서 순간적으로 힘을 쓰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 템포나 리듬이 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스탠스도 조금 더 평소 때보다 더 넓게 쓰시고 저는 티도 지금 조금 더 높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은 거의 100마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의 총 아크가 조금 더 커지면 커진 상태에서 내가 똑같은 스피드를 내면 조금 더 멀리 가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총 이동 거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크가 백스윙도 크고 다운스윙도 크고 네. 팔로스루도 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을 던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이렇게 던져야 공이 세게 날아가지 공을 이렇게 던지면 공을 강하게 날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올라갈 때는 저희가 이 축이 잘 잡혀있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멀리 나가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여기서 다운스윙 때는 살짝 좁아지셔야 돼요. 네. 지금 보면 앞에 화면에 제가 백스윙 올라갈 때는 지금 샤프트가 벗어나죠, 화면에서. 네.
벗어났다가 다운스윙 때는 이 화면 안에 헤드가 들어온다는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파울 다운스윙 때 이 여기 아크가 넓어지신 분들은 팔로우가 짧아져요. 네. 볼을 똑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는다는 거는 아주 힘이 하나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몸의 중심을 잘 잡은 상태에서 넓게, 살짝 좁게, 그 다음에 다시 넓게. 네, 그런 이미지로 가주시면 좋은 드라이버에 좀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헤드를 조금 더 뒤로 보내면 보낼수록 지금 보면 좀 좁게 보이시죠?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척추와 사실 평행하게 90도로 다녀야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날 수가 있는데 제가 백스윙이 넓게 가서 좁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좁아지시면 더 찍혀맞게 되고 더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좁게는 사실 헤드는 조금 더 내 이 오른쪽 팔뚝에 라인에 가까우셔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 잘 치는 선수들을 보면 거의 이 측면 카메라에 봤을 때 저희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 팔의 삼각형에 거의 이 오른팔에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일반 골퍼 분들이 거리가 많이 안 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이 왼팔에 이 샤프트 가깝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른팔에 가깝게 가시다 보면 훨씬 더 이 다운스윙이 좀 좁아지는 느낌을 나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립의 끝과 내 왼쪽에 이 허리, 왼쪽 골반이 사실 멀어지면 질수록 여기서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 날 것 같지만 여기 순간적으로 탁 풀려요. 그래서 이 나중에 풀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파워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윙을 빨리 하더라도 여기서는 좁게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나는 선수들이 사실 조금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더 이상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체중이 먼저 약간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무릎이 선수들 멀리 치는 선수들 보면 거의 무릎이 펴질 때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드가 올 때 임팩트가 될 때 그때 더 이상 갈 벽이 없기 때문에 약간 뒤에서 힘이 이렇게 다시 이 헤드가 앞으로 뒤에 끌려오다가 앞으로 나가려는 힘 때문에 이 몸이 살짝 뒤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탱크를 보면 탱크가 포를 쏘면은 탱크가 약간 뒤로 출렁거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추진력 때문에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임팩트 때 사실 드라이버 헤드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2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약간 몸이 탕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순간적인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실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너무 뒤로 오면서 내가 힘을 오른쪽에 써버리면 피니쉬가 나오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미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치시면 피니쉬가 이렇게 계실 거예요. 뒤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하체나 이런 방향들은 사실 굉장히 강하게 앞쪽으로 가지만 임팩트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공에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탕 이렇게 오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머리가 다운스윙 때 먼저 나가면 안 되지만 이 축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되면 무조건 이 오른쪽 어깨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끌려오면 팔로스로 무조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뒤로 가시는 것보다는 좀 제자리만 잘 지켜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